What up, what up, what's good, what's popp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 좋아하시는 시청자와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인 거 다 알고 계시죠?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정말 많은 리퀘스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HENG 행의 그 디스트랙의 리액션 비디오를 올렸었죠. 그때 이후로 또 많은 분들이 저희 비디오를 좋아해 주셨고, 또 후속으로 이 비디오를 보고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어라 는 요청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뭔가에서 봤더니만 굉장히 좀 흥미로운 비디오예요. YouTube is Lit 이라는 행의 새로운 비디오가 올라왔는데,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면서 자신이 어떤 느꼈던, 그리고 자신이 어떤 이뤄냈던 결과들에 대해서,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행에 대해서 많이 히스토리를 알려주셨는데, 행의 아버지가 한때 유명한 래퍼셨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키를 이어받아서 이제 약간 패밀리 비즈니스의 느낌으로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보니까 유튜브 활동도 워낙 많이 하지만 다채롭게 이제 여러가지 뭐 활동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 보여요. 지금 이렇게 또 힙합 음악을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는 거를 보면 어찌 굉장히 행보가 흥미로운 유튜버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유튜브 is lit 리액션을 해보려고 해요. 재밌는 것 같아요. 리액션 유튜버의 어떤 삶을 또 이렇게 가사로 표현을 하는 유튜버 겸 래퍼가 있다는 거. 비디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이거 약간 자신의 그 유튜브 채널을 약간 프로모션 하는 느낌도 있고, 뭔가 유튜브라는 어떤 시장 자체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한국도 유튜브 열풍이 있는지는 오래됐어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유튜브에서 성공한 유튜버들을 보고, 아, 저기에서는 내가 성공을 할 수 있겠다라고 뛰어든 사람들이 많거든요. 물론 저도 그 안에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100만 구독자가 되면 받을 수 있는 다이아몬드 버튼이죠. 아, 펀치라인 좋다. Give me the loot. 랩이 되게 재밌어요. 내용을 보니까 크메론을 이해하지 못해도 영어 랩으로 되는 가사들이, 공감이 가는 가사들이 많아. 아, 진짜 재밌다 이 노래. 레븐 블레이즈. 빈비토.
call you T, baby. It's your boy. A-E-N-G. 최근에 봤던 비디오 중에 가장 재밌게, 유쾌하게 봤던 것 같아. 그리고 저도 리액션 유튜버로서 약간 비슷한 감정들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가끔 저한테 사람들이 물어봐요. 너는 리액션 유튜버를 왜 시작을 하게 됐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일단 저는 유튜브 채널을 먼저 개설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리액션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좀 나중에 하게 됐어요. 근데 그 나중에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저는 미국 힙합 리액션 비디오들을 보는 걸 되게 좋아했고, 거기서 보다가 미국 힙합 리액션 유튜버들 중에 어떻게 보면 약간 갓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지금 현재 미국 힙합의 어떤 갓이라고 하면 드레이크가 있겠죠. 지아스라고 하는 2인조 리액션 유튜버가 있어요. 이분들이 구독자가 지금 뭐 몇백만의 어마무시한 조회수를 갖고 있는데, 이번에 또 6ix9ine 구바 리액션 비디오가 이분들한테 또 초대박이 났죠. 그걸 보면서 아, 저 사람들은 힙합이라는 컨텐츠로 저렇게 리액션 비디오를 찍는데도 뭔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저한테는 되게 롤모델이 됐어요. 그래서 나도 힙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리액션 유튜버가 되는 건 어떨까? 물론 팝 음악을 다루고 케이팝 음악을 다루는 리액션 유튜버들은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데, 한국 사람이지만 뭐 케이팝이라든가 그런 음악들에 그렇게 흥미를 느끼지는 않아요. 여자 아이돌 그룹의 음악들을 막 즐겨 듣는다든가 하지 않아요. 왜냐? 나는 어렸을 때부터, 진짜 초등학교 때부터 비기와 퍼프데디의 음악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힙합 음악에 대한 인생의 비중은 거의 뭐 90%, 90% 이상일 정도였거든요. 그러면 동양인으로서 한국인이 힙합 리액션 유튜버를 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물론 팝 음악을 리액션을 하시는 한국인 분들은 있는데, 그 팝 음악에 힙합 음악들이 간혹 섞여 있는 것만 다였지, 그냥 힙합만을 고집으로 하는 사람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힙합 리액션 유튜버가 돼보자, 근데 오버시즈 힙합을 해보자 라는 게, 오버시즈 힙합에 대해서 얘기해보자는 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디오는 저한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있어요. 가끔 저한테 너 왜 K-POP 리액션 이런 건 안 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저희 채널의 색깔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K-POP 아이돌이 오리지널리티에 가까운 힙합 음악을, 그러니까 어떤 아이돌이 오리지널리티에 가까운 힙합 음악을 들고 왔다, 리액션 비디오를 만듭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 팝, 말 그대로 진짜 댄스 음악 이런 거라면은 저는 사실 그렇게 할 마음이 별로 없거든요. 성장이 더디더라도 힙합을 좋아하시는 구독자분들이 저와 함께 많아지길 기대하면서 저는 성장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의미 있는 성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행 같은 래퍼 겸 유튜버들을 보면서 저는 좋은 동기부여를 받고 있어요. 오히려 이런 분들이 저한테 동기부여를 줘서 저는 그들에게 너무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 비디오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됐어요.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